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치솟으면서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 중에 SM엔터테인먼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공개 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기가 확 식었고 공매도도 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먼저 SM 공개 매수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SM 공개 매수는 어제 사실상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SM 주식을 사더라도 공개 매수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SM 지분 35%까지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마감일인 26일은 일요일이라 내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우리 증시는 3일 결제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매수한 주식은 이틀 뒤 입고되는데요. 오늘 주식을 사면 24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16만 원을 넘봤던 SM 주가는 오늘 4% 넘게 떨어지면서 1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만 원 선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주가 하락에 베팅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SM 주가가 상한이던 지난 8일 공매도 잔고 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2년여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약 10일 정도 만에 152억 원까지 오르면서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 수량도 만주 수준에서 13만 주까지 13배 껑충 뛰었습니다. 또 SM 주식 선물이 최근 8만 원대 중반에 거래됐는데요. 현물과 선물 간 괴리가 있는 만큼 시장에선 공개 매수가 끝나면 이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비관론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